주병률 시인을 모셨는데요. 주병률 선생님은 두리문학교 생각과 표현이라는 아름다운 문학 공간에서 시 강의를 하고 계시며 모멘트라고 하는 무크지를 1년에 두 번 발간하고 있습니다. 무크지 모멘트는 기존의 문학지와는 다른 아주 개성 있고 수준 높은 무크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주병률 시인을 모시고 자작시, 너무 늦은 시간, 낭송과 더불어 시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를 한 번 더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병률입니다. 들어오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은 그 시낭송의 낭송 콘서트를 하겠다라고 이제 저에게 통보를 와서 나름대로 기대는 많이 하고 왔는데 와서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 좋은 행사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이제 소개를 제가 받았는데 첫 그 주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부천지역의 첫 주자로 초청을 받아서 좋은 자리에 이렇게 쓰게 돼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낭송하신 선생님께서 너무나 잘 해주셔서 저는 제 시를 다 외우지 못합니다. 물론 대한민국 시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폐단이 자기 시를 외우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가장 폐단입니다. 그래서 무례를 무릅쓰고 제가 낭독을 하는 걸 이렇게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제목은 너무 늦은 시간입니다. 너무 늦은 시간 용서하게 겨울 하늘을 무연히 휘날리는 하얀 구름들을 용서하게 사랑을 잃고 더 이럴 것 없이 가난해져서 너에게 전화를 하는 나도 용서하게 고운 산열도를 지나 심포와 바다를 지나 망해서 500년 느티나무를 지나 낡은 포장과 창과 수백이 쳐진 소주잔으로 앉아서 힘이 든다고 힘이 든다고 말하는 이 미친 겨울바람도 용서하게 살다 보면 때로는 저렇게 굽은 느티나무 등불 위에 손을 올려놓고도 가끔씩 서로가 따뜻해지는 날이 있다고 대낮부터 불쾌하게 젖어서 눈밭에 붉게 갈대놓는 화수들도 용서하게 10년을 혼자 모질 위에 버티고도 아직 굽은 마음이 있어서 검게 갯벌로 흐르는 저 진물길 같은 눈물도 용서하게 만경이 만경으로 맺혀서 불덩어리로 눕던 바다 나는 아직 그 바다의 만경을 마저 건너지 못하고 작은 등 하나 기댈 것 없이 사락거리며 문이 내리는 저녁 굽은 등으로 누워서 잠들 수 없었던 밤도 용서하게 갈 곳도 없이 헤매던 너의 지난 밤도 다 용서하게 고운 산 열도를 지나 심포와 바다를 지나 망해사 500년 느티나무를 지나 사랑을 잃고 더 잃을 것 없이 가난해져서 아직도 무연히 휘날리며 붉은 눈발이 되어 내리는 나에게 너무 늦게 도착하던 시간도 용서하게 짧은 유서도 끝내지 못하고 사랑한 마음을 용서하게 이 추운 겨울을 용서하게 감사합니다.
이름을 지나면 이름이 없나요? 괜찮습니까? 저는 우리 황상희 선생님 말씀을 듣고 제가 한 1분만 시간을 좀 달라 시를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 이런 청을 제가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시대에는 말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이게 너무 늦은 시간이 시를 낭독을 하긴 했는데 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을 좀 줄여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하고 가슴으로 느끼는 상대의 내 주장보다 내가 나의 표현보다는 상대가 뭘 생각하고 있고 저 사람이 무엇을 지니고 있는가를 우리는 깊이 있게 다시금 가슴 속으로 새겨야 되는 이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